따끈따끈한 시사 용어를 알아보는 시간 따따시. 오늘은 강주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량 공장 공장장은 강 공장장이고 된장 공장 공장장은 강주현 기자입니다. 오늘 준비하신 따끈따끈한 시사 용어는 뭔가요? 네, 제가 준비한 시사 용어는 세계 4대 기후 악당입니다. 기후 악당? 악당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악당이 맞나요? 나쁜 짓 하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어떤 걸 의미하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악당이니까 기후에 미치는 네 가지 나쁜 요소? 뭐 화석연료 이런 거 말씀하시나요? 아닙니다. 세계 4대 기후 악당은 2016년 영국의 기후변화 전문 미디어 Climate Home News가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무책임한 나라로 뽑은 4개국을 뜻합니다. 설마 그 네 나라 중에 한국이 있는 건 아니겠죠? 부끄럽게도 한국이 4개국 중 한 나라로 속해 있습니다. 한국이 기후악당으로 꼽힌 이유가 있을까요? 기후행동추적이라고 하는 국제환경단체가 2016년에 낸 보고서에서 한국,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뉴질랜드를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매우 부족한 상태라고 평했습니다. 이를 제 매체가 보도하면서 세계 4대 기후악당이란 이름으로 꾸짖게 된 거죠. 매우 부족한 상태라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한국은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00년 10.7톤이었던 한국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꾸준히 증가해서 2010년에는 13.3톤, 그 이후 2017년까지 13톤대를 계속 유지하다가 2018년에는 14.1톤으로 증가했습니다. 제가 가늠이 잘 안 되는데 다른 국가와 비교해보면 어떤가요? 경제협력기구 OECD가 발표한 국가별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보시면요, 2000년에서 2018년 배출량 추이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주요 국가들 한번 짚어주시죠. 영국은 2000년 12.2톤이었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6.9톤까지 줄였고, 덴마크는 13.4톤에서 8.6톤으로 줄였습니다. 일본은 2000년 10.8톤 이후 쭉 10톤대를 유지하다가 2018년에는 9.7톤으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배출이 가장 많은 나라였던 미국도 25.6톤에서 20.3톤까지 줄였습니다. 이게 톤 단위긴 하지만 숫자만 보면 3-4톤 정도만 오른 거잖아요. 이게 많이 오른 건가요? 네, 사실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그 중점은 이제 온실가스를 꾸준히 줄여왔는가에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데 한국은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량이 올랐다는 측면에서 이제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겠다고 국제사회랑 약속하지 않았나요? 네,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파리협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목표를 정하는데 올해가 바로 UN에 보고하는 해입니다. 그런데 2020년 10월 5일 한겨레 보도를 보시면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5억 3,600만 톤으로 2017년 배출량보다 24.4% 감축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현재 감축 목표가 약간 부족하다는 건가요? 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죠. 2030년까지 전 세계가 2010년 대비 45%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지만 파국적인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경고를 해왔는데 목표로 제시된 5억 3,600만 톤은 18.5%를 줄이는 것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절반도 안 되는군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의지가 부족하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오늘의 따끈따끈 시사용어 세계 4대 기후악당이었습니다. 단비뉴스 강주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